안녕하세요. 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이야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좀 한의학적 관점으로, 어떻게, 약재로서 이렇게 한의학적 관점으로 한번 효능을 알아볼까 합니다. 자, 제가 가지고 나온 게요,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에요. 네. 보통 에센셜 오일은 이런 갈색 차광병에 들어있는데요. 고 농축으로 정유가 이렇게 아주 한 10ml, 5ml, 15ml, 요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가 됩니다. 네, 이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요, 보통 이렇게 저희가 약재들을 오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페퍼민트 오일은 그 페퍼민트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페퍼민트는 박하라고 해요. 박하 많이 들어보셨죠? 박하사탕. 뭐 그런, 네,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 박하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쓰여왔는데요. 그 성질이요, 맵고 서늘합니다. 그래서 감기 치료를 하는 대표적인 약재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요, 신약 해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박하는요, 간간, 폐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약재로 섭취했을 때. 그래서 양리적 작용을, 이렇게 양리적 작용을 나타내요. 간과 폐에서요. 그리고 또이세 가지 그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효능은요, 뭐냐면 저희 몸에 열이 있을 때그 열을 꺼줍니다.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를 몰아내고요. 몸에 있는 염증, 그리고 통증들을 이렇게 가라앉혀줘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요, 선상풍열이라, 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박하를요, 일상생활에서 이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로 어떻게 우리가 또 활용을 하냐면요, 이런 효과가 또이 에센셜 오일에 또 있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날 때, 그때 이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요, 그 캐리어 오일, 뭐 코코넛 오일이나 아몬드 오일 좋습니다. 섞어서요, 이렇게 목 뒤나 등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여기 딱 그림이 있는데, 여기 목하고 이등 쪽을 발라주시면, 그리고 또더 좋은 거는 동맥 쪽으로 또 이렇게 척추를 따라서 마사지 해주시면요, 열도 꺼지고요, 감기도 이렇게 낫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관절마다 염증이 있을 때도 이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발라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뭐 어떤 뜨거운 물질, 뭐 부엌에서도 있고 뜨거운 물질을 다루다가 이렇게 화상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잖아요. 그러면 열이 금방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화상을 입었을 때도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열을 꺼주는 작용이기 때문에 구취에도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물한 컵에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한 방울만 이렇게 같이 섞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글링을 하면 이 구취가 없어집니다. 그게요, 왜냐면 위열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적 용어로 위열인데, 위에 열이 있으면요, 소화도 잘안될 뿐더러, 그리고 또 배가 자주 고파요. 그래서 돌아서, 먹었는데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또 이런 게 있고, 또 입에서 이렇게 구취가 납니다. 왜냐면 음식물들이 그대로 이렇게 잔여물들이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럴 때, 박하가 아주 좋은데요. 이런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로 구취를 없앨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두 번째 박하의 약재로서의 효능은요, 눈과 머리를 맑게 하는 작용, 청두목에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보면은 두통이나 편두통이 있을 때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아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페퍼민트 이 오일을 이렇게 좀 희석해가지고 목 뒤나 귀 뒤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아니면 또 방향을 해줘서 이렇게 향을 맡아주셔도 아주 좋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졸릴 때, 이게
또 각성작용이 있어요. 눈과 머리를 맑게 한다는 건 사람을 깨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발향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경비흡 이렇게 좀 향을 코로 이렇게 맡아주시면 잠도 깨고 이렇게 정신도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 그 박하의 약재로서의 효능은요. 자, 피부에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두드러기를 치유합니다. 자,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가렵고, 자, 그리고 피부에 그 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박하가요, 피부의 열감을 좀 꺼주고, 가려움증을 이렇게 없애줍니다.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좀 조화롭게 만들어주는데요. 에센셜,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역시 또그 일상생활에서 쓰실 때, 피부 가려움증이 있을 때, 이렇게 희석한 것을 발라주시면 이렇게 효과가 있고요. 또 특히 좀 이렇게 머리에, 요즘은 두피에 참 관심 많으세요. 이렇게 두피에 이렇게 열감이 많아서 이렇게 비듬이 많다거나, 또 이렇게 여드름이 난다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좀 빠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한 방울과 다른 오일, 뭐 코코넛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을 이렇게 한 방울 정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두피 마사지를 해주신 다음에 샴푸를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게 이런 그 열감, 피부의 열감을 내려주는 작용에서 이렇게 같이 일맥상통한 작용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이게 왜 가려움증이 좀 이렇게 완화되냐면 이 혈관을 이렇게 좀 수축시키고 이렇게 또 조직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그래서 가려움증이 좀 완화되고요. 또 그래서 그 비염 연고를 만들 때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비염이 있을 때는 코 점막안이 부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그런 비염 연고를 만드는데, 그래서 코 점막이나 뭐 이런 데도 이렇게 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효능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또쓸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또 페퍼민트 오일 하면 꼭 제가 쓰는 게 소화제로서 이렇게 꼭 먹는 소화제만 있는 건 아니다. 바르는 소화제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박하가요, 그 약재로서 이 박하가 간과 폐에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간과 폐가 소화작용과 아주 밀접합니다. 이렇게 폐에 숙강작용을 해서 기를 내려줘서 수곡을 전신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작용, 그리고 그 간에 소설작용을 해서 대사를 활성화시켜요.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 중에 하나가 소화작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은 이 소화불량일 때 이렇게 이것도 희석해서 이렇게 복부, 흉부, 등쪽을 이렇게 발라주시면 소화제로서의 역할을 아주 똑똑히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박하 약재의 효능에 대해서 또 에센셜 오일과 또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하는요, 이게 성질이 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땀이 이렇게 많이 나는 분들, 이렇게 땀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열이 이렇게 증발되기 때문에 몸이 좀 차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또 이렇게 또 박하가 또 기운을 이렇게 각성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위로 올리는 작용이 있어서 열이 위로 뜨시는 분들, 잠을 이렇게 잘 주무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약재로 쓰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녁에는 박하차나 그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사용을 잘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잠이 잘안 오고 정신이 이렇게 아주 또렷해질 수가 있어서 저녁에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에센셜 오일,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은요, 박하차 28잔 정도가 이렇게 한 방울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만큼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이 고농축의 이 28잔 정도의 박하차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는 그만큼 고농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꼭 정량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꼭 바른 방법, 주의사항을 이렇게 확인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시니까요. 사용하실 때꼭 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주세요. 제 댓글란에 보시면요. 그 저의 이메일과 저의 그 블로그 또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정보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요. 혹시 이렇게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한의학적 관점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